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최신혜입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show. Happy to be with you today. 행복한 셰프 아드리안입니다. 선생님, 3월 중순입니다. 아직 봄은 완벽히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저보고 항상 꽃샘, 추위 조심해라 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네, 꽃이 샘낸다 해서 꽃샘추위라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가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날씨고요. 요즘에 조금 이제 봄이 됐다 해가지고 새 옷을 입거나 조금 예쁘게 입고 나가면은요, 금방 콜록거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조심하라고 꽃샘추위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밖에 나가보면 햇빛은 좀 따뜻하지만 찬 바람이 부니까 네, 꽃도 얼어죽어요. 그렇죠.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입맛을 살려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골뱅이 소면 준비했는데요. 만들기는 쉽고 효과는 100배 있고 그래요. 네. 매콤하면서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재료 보시죠. 전 국민의 사랑을 톡톡히 받고 있는 음식 골뱅이 소면. 골뱅이 무침 한 젓가락에 소면을 돌돌 말아가지고 입안에 넣으면 부드러우면서도 군침을 돌게 하는 매콤 새콤함이 일품이죠. 출출할 때, 입맛 없을 때, 혹은 가벼운 손님상으로도 행복한 식탁을 가득히 채워줄 골뱅이 소면. 자 그럼 재료 한번 알아볼까요? 골뱅이 소면의 주 재료로는 골뱅이 캔 한 개, 대파 두 대, 소면 300g, 참기름 한 큰술, 북어포 80g, 오이 2개, 양파 반개, 당근 3분의 1개, 양념 재료로는 고춧가루 5큰술, 고추장 4큰술, 간장 2큰술, 설탕 2큰술, 올리고당 2큰술, 두배 식초 2큰술, 맛술 1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깨소금 1큰술, 생강즙 1큰술, 참치액 1큰술과 후추 약간이. 기타 재료로는 참기름 1큰술과 간장 1큰술, 소금과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welcome back everyone. Cooking time. Are you ready? We are ready. 우리는 준비됐죠? 네. 네, 선생님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럼 처음에요. 골뱅이는요. 만약에 골뱅이 캔을 땄는데 네. 어떤 골뱅이는 끈적하게 들어있는 거, 어떤 건 맑은 게 있어요. 끈적할 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찬물에 씻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골뱅이는 이제 반만 갈라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북어채나 이제 황태채를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이건 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다음에 좀 물 좀 줘보시겠어요? 네. 물 한 컵 정도를요. 이렇게 한 번 넣고 한 번만 살짝 불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불려놓은 다음에 네. 이제 이거를 갖다 꺼내가지고 네 팬에서 이렇게 한번 슬쩍 불렸죠. 하면 돼요. 요새는 건조실에서 불리기 때 저기 말리기 때문에 아주 잘 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한 번만 네, 참기름 한 큰술 넣고요. 살짝 볶아줘요. 네. 그러면 모든 냄새가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 북어나 황태의 맛있는 맛만 남게 돼요. 네. 그거랑 같이 이제 하시면 되죠. 그만해서 네.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큰 볼에다가 이제 소다만 넣으면 다 됐어요. 큰 볼에다가 네. 근데 미리 식어야 되니까 요거 먼저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크기가 조금 큰 것들은 조금만 찢어주시고요. 으흠. 그럼 다 됐어요. 예. 야 이렇게 딱 해서 네.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일단 조금 놔두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파도 채치고 양파 이제 홍당무 오이 다 채쳐야겠죠. 네. 네. 채칠게요. 네. 아드리안 파 채치세요. 곱게. 아. 예. 왜 아드리안 뭐 우리나라에서 골뱅이 파는 집 가서 드셔보셨어요? 파 놓고 막 무쳐놓은 것들? 아니요. 이렇게? 길이로. 아니요. 길이로. 길이로? 네.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요. 아 길게 반으로 잘라서? 예. 이렇게. 네. 떠가지고 길이로 채쳐요.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제가 그 가게 가서 먹어본 적 있어요. 네. 골뱅이 무침. 예. 조금 맵더라고요. 매콤하면서. 조금 맵죠. 네, 프랑스에서는 골뱅이도 있지만 우리는 달팽이를 많이 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프랑스에는 달팽이가 있으면 한국에는
골뱅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골뱅이는 동의보감에요. 전라라든지 헤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피부 노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히스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네. 아주 좋고요. 전복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야. 그래가지고 전복보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여기에도 타우린 성분이 많이 있어서 간에 열을 식혀주니까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제 골뱅이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네, 간에 헌혈이 빠지니까.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국인도 이렇게 뭐 캔으로도 많이 파니까 네. 편하게 그러니까 요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담 안 가지고. 네, 맞아요. 우리가 뭐 까서 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신선한 골뱅이를 가지고 까서 할 경우에는요. 네. 그 골뱅이 자체가 너무 질겨가지고 데쳐서 했을 때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캔 종류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럴 때 무칠 때는요. 소라를 가지고 소라채 찜통에 쪄가지고 그러니까 물에 삶는 거죠. 물 조금만 넣고 삶아가지고 얇게 썰어 갖고 무치는 게 맛있지 시장에서 골뱅이를 사온 거는 질겨요. 그래서 골뱅이 자체 생물로 파는 것들이 있지만 그는 국물을 우릴 때 주로 쓰고 있죠. 하고 있고. 네.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골뱅이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저는 소라 종류 다 맛있고 저는 바다에서 나는 건 다 좋아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죠. 그렇죠. 없어서. 예. 보통 아드리안도 없어서 못 먹죠. 그렇죠. 저도 예. 뭐. 잘 많이 없고 누가 뭐 골뱅이 먹으러 갈까 하면 뭐 씨푸드 먹으러 갈까 하면 저는 주주주주주 따라갑니다. 예, 그럼요. 좋죠.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같이 네. 그리고 조금 채로 쳐야겠다. 이제 같이 오이를 무칠 거니까. 채 쳐도 되고 굵게 썰어도 되고 그냥 먹기 편하게 그렇죠. 하세요. 뭐 어수 썰어도 되고요. 네. 음식점 가니까 가운데 길게 깎아가지고 잘라갖고요. 그냥 어수 썰었더라고요. 어수 썬 게 뭔지 아시죠? 길게 네, 썰어. 이렇게 길게. 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어느 집 가니까 네. 골뱅이가 좀 비싸서 그런지 네. 골뱅이 무침 시켰는데 골뱅이가 없어요. 네. 면만 들어있고 네, 조금 채소만 그냥. 있고 네, 맞아요. 골뱅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골뱅이를 작게 써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이제 고루 섞이죠. 네. 오일도 이렇게 좀 채쳐주시고요. 약간 써는 게 조금 번거로워서 그렇지 그 사이에 물 끓으라 그러고요 그렇죠. 이제 고추만 삶으면 다 괜찮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혹시요 오늘은 네. 조금 네. 원래 골뱅이 요리가 전반적으로 좀 매운 것 같아요 네. 그 맵지 않게 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간장 조금 넣어갖고 무치기도 해요. 그럴 때는 네. 간장을 조금 넣고 소금 후추 넣어가지고요 숙주나물 삶아서 거두절미한 다음에 으흠. 삶아가지고 숙주 넣고 맑게도 무치죠. 네. 근데 그것도 의외로 괜찮아요. 그렇죠. 꼭 뭐 맵게 안 드셔도 네. 그렇게 편하게. 그래서 맵게 안 먹기 위해서 이제 오늘 넣은 거가 소면이죠. 보통은 골뱅이 무침하면 이제 소면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골뱅이 무침 파는 집에서 꼭 파는 거가 계란말이를 팔죠. 매우니까. 같이 네. 옆에서 네. 같이 먹으라고. 네. 근데 파는 네.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또 뭐 따로 있나요? 네. 골뱅이 요리 때문에? 네, 맛있죠. 요 북어랑 같이 들어가 주면요. 네. 파가 들어가면 옆에서 맛이 어떤 맛이 나냐면은 그 느끼한 맛 같은 것도 잡아주고요. 네. 맛이 아주 개운해져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파무침에 파무침 참 맛있어요. 네. 파를 양념 넣어서 무쳐놓으면은 날파같이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파도 최대한 얇게. 양파가 두꺼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얇게. 네. 이것도 이렇게. 네. 네. 그럼 이제 홍당도 썰고요. 그럼 다 된 것 같은데요. 이건 다 썰어서 그냥 나중에 이렇게 양념만 해서 네, 같이 버무릴 거예요. 버무려서 그
이거 좀 놔두면 되나요? 네, 그래서 파를 다 이것만 놓고 일단 이제 골뱅이 넣고 묻히고 요 나중에 요 파는 위에다가 조금 웃기로 놔가지고 나중에 예. 먹으면서 같이 예예 예, 같이 섞을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맛있고 보기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홍당 뭐 채쳐주기만 하면 되겠죠. 홍당무 썰을 때는 조금 천천히 썰어갔고요. 저 홍당무가 조금 단정해야지만 음식이 조금 깔끔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게 썰기 번거로우시면 채칼로 하시면 돼요. 채칼로 하면 일도 아니니까. 그러면 채 잘 묻힐 때 조금 깨끗해지니까 좋겠죠.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골뱅이만 썰을게요. 세 쪽 정도 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두 쪽도 괜찮고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럼 이거 옆에다가 놓을까요? 네, 그 옆에다가 놔주세요. 조금 매운맛을 빼고 싶으면은요 네. 얼음물에다가 파를 한 10분 정도만 담갔다가 빼면은요 파를 마냥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날파로 드실 때는 조금 개운하죠.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네. 여기 골뱅이 사실은 오늘 골뱅이 요리인데요.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이메일 요즘 이메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선생님도 뭐 이메일 주고 받고 하시죠. 네, 네, 네. 근데 이메일 주소 할 때 뭐뭐뭐 골뱅이 따다다 네. .com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모양이 네. 골뱅이 같아가지고 그 @이라는 표시가 골뱅이 같아가지고 쭈중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골뱅이라고 골뱅이. 그래요. 골뱅이 @ 맞죠? 네 맞아요. 정확하게 하세요. 아유 아드리아는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잠잘 때 머리 아프겠어. 잠을 못 자요? 그래요? 성경에 너무 많은 지식이 너희를 피곤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요 사실은 저는 운동도 많이 하고 밥을 잘 먹어서 네. 저녁 때는 집에 가면 눈만 감으면 바로 잠이 와요. 그래요. 좋다. 네. 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잠 잘 자는 거 건강해요. 아이들도요. 막 24시간 자는 애들 있죠. 다 건강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은요. 눈꺼풀이 안 내려와요. 잠이 잘 안 오니까. 이렇게 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물이 끓으니까요. 국수를 삶을게요. 지금 국수는 제가 이렇게 삶아서 그렇지 사실은 큰 웍 있죠. 큰 통에다가 삶으면 국수는 무조건 맛있게 삶아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수 삶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이렇게 너무 삶다 보면 물이 넘칠 때도 있어가지고 네. 그때는 뭐 물 한 컵을 더 추가하면 네. 괜찮다고. 네, 괜찮은데 그때 물 한 컵 추가해 주는 거는 넘치는 거를 방지해 주는 게 아니라요. 국수가 익고 있다가 물 한 컵이 들어갔을 때는 국수 심이 익는 거예요. 아, 탄탄해지는 거예요? 네. 아니 국수 심이 고르게 익는 거죠. 고르게.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가 한번 우르르 끓어오르면 그쵸. 얼른 아드리안이 물 한 컵을 딱 떠놨다가 딱.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체에다가 받쳐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엄마들이 옛날에 국수 삶았을 때요 큰 양푼에다가 막 비키라고 소리 지른 다음에 찬물에다가 국수를 넣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체에다가 얼른 국수를 받쳐갖고 얼음물에 씻어버리면 세 번 네 번 씻지 않아도 그 과정이 빠지면서 좀 덜 힘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보통은 우리 어른들이 물을 이렇게 다라에다가 큰 다라에다가 물을 가득 네. 담아놓고 국수를 삶은 다음에 막 아이들한테 소리 질러 딜까봐. 아. 그리고 물에다가 국수를 넣어놓으니까 뜨거운 네. 물이 들어가니까 또 뜨거우니까 국수를 건지면서 마시고. 힘들었거든요. 그러지를 말고 네. 팔팔 끓인 국수를 체에다가 먼저 내리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서. 네. 내려가지고 얼른 이쪽 물로 옮겨 놓으면은 아. 두 번 세 번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국수가 불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예 딱. 맛있게 된다고요. 뭐 채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국수가 끓어오르잖아요. 그럴 때 물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예, 넘치려고 그럴 때 딱 넣어주면은요 국수 심이 익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국수는요 다른 건 오래되면 맛없지만 국수는 오래될수록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럼 온도가 떨어지면서 국수 안이 잘 익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 됐어요. 그리고 국수는 이렇게 물이 조금 넉넉해야 되지 아무리 잘 삶아도 물이 작으면 안 돼요. 네. 뭐 파스타 할 때랑 똑같네요. 네, 파스타 스파게티나 뭐 파스타 종류 끓일 때 네. 이태리에 가시면 큰 그런 그 뜨거운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큰 웍이요. 웍 같은 거 있어요. 네. 이렇게 네모나게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거. 물을 가득 채우고 네, 거기다가 맞아. 끓이더라고요. 네. 이쪽 그릇에다 체를 한번 주시겠어요? 밑에 그릇 받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얼음 넣어가지고 그릇을 딱 올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된 거는요. 이렇게 한번 내리고요. 그릇 큰 그릇에 얼음 넣어주세요. 아들아 아니. 여기 물에다가 여기 네. 안에? 예. 그리고 국수를 재빨리 씻어야 돼요. 이렇게 넣고 네 뜨거운 물 뺐죠? 그리고 딱 얼음 넣어가지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예. 이렇게 됐죠? 뜨거운데 이렇게 비벼요. 그래서 빨리 얼음물에 저 옆에 물로 옮기세요. 여기다가 네, 또 그쪽으로 예. 그래가지고 옮기고. 다시 체에다가 이제 옮기면 돼요. 이렇게 예. 야 이렇게 해서 또 해서 네 다시 한번 그러면 국수가 맛있어져요. 몇 번 안 해도 야. 다 됐어요. 이제 그쪽에서 다시 또 빼야죠. 이제 이거 빼고 이쪽으로 주세요. 네. 오래 두면 안 되니까. 이렇게 놓고 이쪽 체에다가 이제 옮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구나. 네. 이 아까 네. 이 이렇게 이렇게 한 건 이 네. 뭐예요? 살짝 이렇게 비비면 밀가루 냄새가 빠져요. 아, 네. 살짝. 예, 대충만 하시면 돼요. 네. 자, 이거 다시 또 버무려 갖고 할 거니까. 또 해야 되니까. 네. 네. 지금 이 상태가 국수 잘 삶아진 상태거든요. 이쪽에 네. 또 국수 빼고, 네, 다 됐어요. 빼고, 자, 네. 그래서 이제 국수가 이렇게 물기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저쪽 볼을 하나 주세요. 빈 볼을요. 빈 볼 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딱 넣고. 네. 간장 넣고. 간장. 참기름. 네. 넣고. 참기름. 참기름 쫙 넣고. 네. 그리고 소금요. 소금. 네. 소금 약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후추. 후추. 네. 네, 됐어요. 자. 네, 이렇게 놓고 이제 놔두면은 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묻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예쁘게 또아리 쳐 갖고 놓을 거예요. 이거 또 하면 네. 되니까. 네. 네. 이거만 치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 판은 요 얼음물에다가 담궜다 한 번만 슬쩍 빼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매운 거를 좀 빼기. 네, 채 좀 한 번만 주시겠어요? 채에다가 놓고 그 채를 주세요. 채에다가 놓고 이렇게 응, 같이 이렇게 넣어서 네. 여기 놔두세요. 네. 네 됐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놔두고. 이쪽 볼 하나 새 거 하나 주시겠어요? 맨 밑에 있는 거 네. 그거로 양념을 만들게요.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고춧가루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고추장 이렇게 야. 넣어주시고요. 양이 많으니까. 네네네. 여기 골뱅이 양념 만드시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조미료 넣지 않고도 맛있어져요. 네네네. 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고당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네. 이거 뭐예요? 냄새 맡아보세요. 모르면 맛술이요. 네. 맛술. 네. 넣어주세요. 그리고 2배 식초. 자, 식초. 네,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진 마늘, 깨소금. 다진 마늘. 네. 다진 마늘. 그리고 깨소금. 깨소금. 네, 생강즙. 생강즙 약간. 네. 그리고 후추 약간. 주까지.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참치액 넣었지만요. 네. 외국에서 참치액이 없을 때는요. 피쉬 소스라 해가지고 오징어 그쵸. 그려있는 소스 있거든요. 네. 그거 넣으면 돼요. 자. 네. 피쉬 소스. 네. 그래서. 이야. 짜잔. 네. 다 됐어요. 돼가지고 우와. 이렇게 버무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차. 네. 다
다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먹어내기만 하면은 입안에서 네. 군침이 지금 생기고 네, 있어요. 맞아요. 오, 돌고 있어요. 매콤한 그 느낌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이거 골뱅이는 어떻게 하면 제일 맛있냐면요. 채소를 다 채치고 골뱅이까지 썰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소스는 미리 만들어서 또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파채랑 다 같이. 그리고 이제 손님이 왔어요. 아니면 식구들이 왔어요. 그때 얼른 국수를 삶으세요. 아, 그때 국수만 딱 준비해서 네. 딱 하면 되고. 네. 됐어요. 자. 이거 다 먹을게요. 네. 저 접시 주시겠어요? 큰 접시. 큰 거요? 네. 이거 담으실 거예요? 바로? 네. 네. 벌써 네. 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는지 몰랐어요. 네. 뭐가 간단해요? 아니, 지금 그냥 딱 하면 끝났는데. 그동안 막 많이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이게 좀 많은데 이 옆에다가 국수를 이제 담으면 되겠죠? 네. 네. 여기 있으니까요. 네. 아드리안도 담아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가볍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너무 똘똘 마르면 안 풀려져요. 먹을 때도 힘드니까. 네, 그리고 힘들어요. 먹는 사람한테. 네. 이렇게 옆에다가. 네,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네. 다 담아 나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돌돌 쭉. 네. 이야. 이쪽도 조금만 담아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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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두 개도 같이. 자. 네. 두 개 더 할까요? 한 개 정도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남으니까 한 개 더 하세요. 고요. 잘하셨어. 또 하나. 저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예쁘게 하고 싶을 때는요. 요거를 네. 말고 난 다음에 가운데다가 무순을 조금 올려도 좋고요. 통깨를 올려놔도 좋은데 쑥갓 있죠. 사이사이에 쑥갓을 놔도 아주 예뻐요. 그리고 조금 봄 같아요. 이제 다 담았으니까 네네. 이제 파만 올리면 되는 거죠? 네네. 선생님? 파도요. 옆에다가 이렇게 좀 놔주세요. 옆에다가? 예, 좀 약간 신선하게. 아주 프레쉬하게. 네, 옆에다가. 네,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쪽 파도 좀 놔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파랑 같이 드실 분은 드시고. 그리고 이제 나는 파는 싫고 국수만 먹겠다 이래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오호! 이야. 네. 그리고 파는 골뱅이의 비린내를 제거해 주니까 네. 파하고 골뱅이는요 계속 같이 가는 음식 중에 하나고 삼겹살하고 파무침도 같이 가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네. 선생님 우리 같이 일해보니까요 네. 이 그래도 복잡하면서도 좀 힘든 요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도 짧은 시간에 완성한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골뱅이 소면이 완성했는데요. 네. 전 세계의 80% 골뱅이를요 한국 사람이 다 먹는데요. 에이 설마요.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제가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천국에 네. 가깝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거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골뱅이는 시장에서 파는 골뱅이 신선한 거는 쪄서 먹을 때는 너무너무 질겨가지고 젊은 사람이나 먹을 수 있는 거고 네. 캔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편하게 간편하게. 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오늘 골뱅이 소면 완성됐습니다. 우후! 이야! 와우! 오늘의 요리! 시큼달콤 매콤해서 인기 만점인 골뱅이 무침에다가 참기름으로 고소함을 더해준 소면이 함께하면 우와! 생각만 해도 침이 꿀깍 넘어가는데요? 게다가 후다닥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더 좋은 골뱅이 소면. 그럼 다시 한번 요리 과정 살펴볼까요? 골뱅이는 찬물에 한번 씻은 후 먹기 좋게 썰어놓는다. 북어포는 물에 불렸다가 꺼낸 뒤 참기름 한 큰술을 넣고 볶는다. 오이 두 개와 양파 반 개, 당근 3분의 1개를 채친다. 대파 두 대도 채친 후 물에 10분 동안 담갔다가 꺼내어 물기를 빼놓는다. 끓는 물에 소면을 넣어 익힌 후 찬물에 여러 번 헹궈 물기를 빼고 건져낸다. 익힌 소면을 참기름 한 큰술과 간장 한 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넣고 비벼놓는다. 고춧가루 5큰술, 고추장 4큰술, 간장 2큰술,
설탕 두 큰술, 올리고당 두 큰술, 두배식초 두 큰술, 맛술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깨소금 한 큰술, 생강즙 한 큰술, 참치액 한 큰술과 후추 약간을 넣고 양념을 만든다. 만들어 놓은 양념 소스에 골뱅이, 북어포와 채소를 넣고 골고루 버무린 뒤 소면과 함께 담아낸다. 먹음직스러운 빨간 양념 골뱅이 무침에 소면을 쓱쓱 비벼가지고 그냥 한 입에 쫙 말아 올리면 우와, 누가 옆 사람 잡아간다고 해도 모를 만큼 환상적인 맛이 탄생합니다. 오늘 당장 이 방송 끝난 뒤에 골뱅이 소면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먹는 즐거움, 보는 기쁨이 배가 될 골뱅이 소면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보세요. Okay, welcome back everyone. It's tasting time. Delicious tasting time. Ha ha ha. 자, 그러면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힘들어해도 항상 긍정적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와우, 너무 많네요. 선생님, 네. 그럼 조금 드세요. 아니요, 조금 아까 좀 맛을 이미 봐가지고. 예, 드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연하고 이렇게 해서 한 입에 다 넣어야 되는 건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다 놓고 조금 먹을게요. 네. 그래서 골뱅이하고 야, 야. 한 입에 다 넣을 수 있을까? 같이 이렇게 짜해서 골고루로. 제가 너무 막 먹고 있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서 제가 좀 배고팠어요 사실은. 네네. 맛있네요. 네, 이렇게 가지고 드시면 정말로 조금 별식 같아서 식구들이 좋아하죠. 지금 먹으니까 살짝 이게 그 골뱅이가 약간 쫄깃쫄깃해요. 네. 쫄깃쫄깃하고 매콤하면서 면은 또 잡아줘요 그거를. 네네. 그리고 이제 북어포나 황태포를 조금 넣어줬기 때문에 또 영양의 밸런스도 맞췄고요. 또 드셔도 든든하고 그래요. 오이도 들어가고. 네. 옆엔 또 파까지 이렇게 드셔도. 네. 되니까 맛있네요. 네, 간식으로도 아니고 그냥 식사로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는. 당연하죠. 너무 맛있네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골뱅이 무침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술안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네. 세상에서는 술 취하면 안 되고, 지금은 너무나 우리나라에 그 어두운 영들이 참 많아요. 뭐 자살의 영이라든지 뭐 우울의 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정말로 깨어서 이제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음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거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깨어있지 않으면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다 된 것 같은데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거가요 기도하면은 책임져 주시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거는 레이더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레이더망에 우리가 갇힌 바 되어 있으면 우리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저희를 보호한다는 얘기죠. 네, 레이더망에서 나가면 안 되겠죠. 네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네, 핸드폰도요, 이렇게 핸드폰 안 터지는 구역 있죠. 네네. 그런데 가면서 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세상에도 이렇게 핸드폰 안 터지는 구역이 있듯이 하나님 믿는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과 교신이 안 되는 장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찾는. 네. 찾고 깨닫는 자가 지혜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 그 망에서 벗어나면 또 리스크가 그만큼. 그럼요. 많아지고. 네. 유혹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럼요. 아, 안에서 움직여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네. 경고하셔요. 경고하시고 지나고 보면 다 알아요. 사람을 통해서, 지나가는 새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가 우리의 소신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다 보면은 놓치죠. 그 신호를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저도 오늘 저녁 때 다시 조금 기도하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생각은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레이더 안에서 꼭 움직이세요. 아시겠죠? 네. Okay, everyone. That's it for today. See you soon. Bye. 여러분, 오늘 대파 사용해서 요리 만들어봤습니다. 대파의 흰 뿌리를 버리지 마시고 끓여서 드시면 참 감기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드시면 조금 맛이 없으니까 콩나물하고 황태를 추가하셔서 끓여서 드시면 참 시원하고 감기가 날아갑니다. Okay, everyone, that's my tip for today.